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땅이 지금 마지막 때가 되어 갈수록 더 어둠이 짙게 내려오고 더 힘든 세월을 갈 수밖에 없는 이 흐름을 우리가 지금 같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지금 과거보다 더 어렵게 신앙생활하기가 더 어려운 시대를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저도 돌이켜보면 그냥 제가 초등학교 교회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이럴 때는 그냥 뭐 정말 교회만 조금 잘 다녀도 굉장히 믿음생활 잘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또 그런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 지금은 더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시즌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시간을 드리지 않겠지만 한 세 번이나 네 번에 걸쳐서 히브리서 강의를 개요 중심으로, 주제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 히브리서는 누가 받은 말씀일까요? 히브리서는 누가 받은 말씀일까요? 질문에 늘 답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받은 말씀일까요? 히브리인들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받은 말씀, 편지인 거죠. 특히 어떤 유대인이었습니까? 초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 그들이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고 믿었지만, 그러나 그때부터 무슨 개신교가 확 나오거나 이런 것이 아니었고, 여전히 샤밧 때 예배를 드리고 또 회당에 참여하고 유대적 배경에서 계속 예수를 믿은 거죠. 그러다 보니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을 때, 몰랐을 때는 그냥 유대교에 해당되어지는 흐름으로 쭉 하다가, 이제는 메시아가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또 예언이 성취되어서 이루어진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좀 헷갈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 일에 열심히,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적 전통에 열심을 내고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즉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율법은 지켜야 한다. 특히 할례 문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초대교회 예수를 믿는 메시아적 지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방인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히브리서의 배경이 사도행전 21장부터 24장까지 나오는 그것이라고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 나오는 이야기 들어볼까요? 19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쟁이 끝나고 전도 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죽음을
여러 많은 예언이 있었고 죽음에 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장면입니다. 그때 이제 야고보를 만나죠. 야고보를 만나서 바울이 야고보에게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말, 이방인 가운데 전도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다 듣고, 야고보와 함께했던 많은 주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메시아닉 주가 그들을 믿고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와, 하나님이 이방 가운데 복음이 이렇게 열방 가운데 자꾸 퍼져가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유대인이 아니고요, 유대인 중에서 믿는 자, 뭘 믿어요? 예수가 메시아를 믿는 자들이 이미 수만 명이 있었어요. 그렇겠죠? 사도행전에 벌써 한번 베드로가 전했을 때 5천명, 3천명, 그러면서 수만 명이, 수많은 허다한 무리가 주님을 따랐어요. 그런 수만 명의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 어떤 사람이었어요?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어렸을 때부터 모세오경을 외웠고 어렸을 때부터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유대교적 개념을 가지고 그 율법에 열심이었던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평가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방인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한다. 모세가 하라는 말을 사도 바울은 하지 말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모세를 사도 바울은 배반했다. 그리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유대인들은 할례를 목숨 걸고 지키다시피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말아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바울이 지금 모세를 배반했고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할례를 행하지 말라,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닌다. 저 바울은 죽여야 된다. 이런 일들이 어디 있었어요? 유대교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사회 안에서 이미 있었다는 거죠. 자, 오늘 제목을 기독교의 공격.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을 때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막 공격하는 경향들이 오늘날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따라왔던 관습들, 그 관습을 지키지 않음으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걸 부정하네, 그러면서 이단으로 몰거나 아니면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 것 때문에 저는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흔히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그래서 오늘날 공격은 더 어디서 많이 와요? 교회 밖에서 오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더 많은 공격이 오는 거죠. 지금도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저도 그런 질문과 공격을 참 많이 받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고 또 굉장히 많은 공격이 옵니다. 여러분이 알만한 쉬운 얘기, 예를 들면 왜 이 교회는 사도신경을 안 하나요? 뭐 이런 거. 또 왜 이 교회는 성가대가 없나요? 왜 당신은 말씀을 자기 기도를 못하게 하고 말씀 갖고 기도하게 하나요? 말씀 갖고 기도하라 그랬지 자기 기도를 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렇게 얘기는 안 했잖아요. 말씀 갖고 기도하라고 얘기했는데 왜 자기의 기도를 하는 것을 다 틀렸다고 얘기하고 죄라고 얘기하나요? 네가 뭐길래? 이러면서 이제 뭐 그런 걸로 얘기하다 싶으면 뭐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왜 남전도에 여전도에는 안 만들었나요? 청년 면류회도 노예 조직에 있는데 왜 안 만들었느냐, 뭐 이것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그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관습에 따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공격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오지 않아요. 모르기 때문에. 근데 교회를 조금 다녀보신 분은 여긴 뭔가 달라, 뭔가 틀린데? 다르면 틀리는 건데? 이러면서 왜 틀리냐고 자꾸 오는 경우가 지금도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여전히 흔하게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건 할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은 그 전에 이미 해결이 되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회 이 문제를 가지고 먼저 회의가 있었죠. 1절과 5절 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누가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 줄.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은 뭐 그러려니 하죠. 근데 예수를 믿지만 자기가 그동안 내려왔던, 어렸을 때부터 지켜왔던 그 절대적으로 지켰던 할례 문제, 이것을 이방인들도 반드시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중에는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모세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이건 이제 뭐 많이 설명해야 될 부분이지만 차차 설명드릴게요. 모세율법이 우리는 기독교의 원뿌리다 이렇게 보는데 원뿌리가 아니고요. 원가지입니다. 원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그 그리스도를 구약의 눈에 보이게 모형으로 나타났던 첫 번째 가지. 그러니까 원줄기는 무엇이에요? 구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도 하늘에 있는 것을 실제를 보고 그 모형을 만든 거지 구약이 원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자구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좀 논란의 소지가 많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냥 자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패턴으로 만들어진 종교의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종교란 무엇이 선이냐, 무엇이 악이냐를 분별하고 그 선한 것을 지키는 것이 종교다. 지금 교회 다닌 사람도 많이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많은 부분에 이게 선입니다. 이게 악, 이 악을 행하지 마시고 선을 행하십시오. 라고 설교하는데 문제는 선이 행해지냐 이거죠. 선이 무엇인지 몰라서 우리가 선을 행하지 못했느냐 이거죠. 지금도 많은 경우에 이것이 선입니다.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옳은 것을 지켜갑시다. 라고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의 솔직한 마음은 그것이 선인 줄 알았는데 10년, 20년 지나도 그 선을 행하고 있지 않는 나는 뭐냐는 거죠. 그러면 모르기 때문에 선을 행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이 종교라고 생각하는 순간 율법주의적인 생각의 패턴으로 싹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민하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정말 내가 선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행하십시다, 행합시다, 막 결단하고, 구호 외치고, 그런데도 행해지지 않는 내 모습 보다가, 말씀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해야, 선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이 설명하고 있다는 걸 안 거죠. 내 안에 선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선이 없는데 선이 이것이 선입니다라는 지식과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나를 선하게 만드냐 그거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종교적인 형식적인 종교와 생명력을 갖고 있는 종교는 참 다른 얘기입니다. 율법을 할례를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라 명하는 것이 옳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건 절대 관습이고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옳은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뜻과 관련되어서 궁극적으로 뭘 갖고 있는가 제가 이런 걸 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전에 한번 이야기할 때 여러분 약간 충격받으시더라고요. 전도에 대해서 한창 열심히 하고 막 이럴 때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못 오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 가면 담배 피지 말라고 술 마시지 말라고 그래서 교회를 못 가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캐톨릭으로 가요. 거긴 괜찮다고 하니까. 난 좀 뭔가 신앙심을 갖고 싶다면 교회 가려면 제일 먼저 걸리는 게 담배 술 문제. 실제 통계 내서 보니까 교회를 나가고 싶어도 교회를 못 나가는 첫 번째 이유가 담배 술 때문이가 60몇 프로였어요. 그렇지. 네. 내가 담배를 끊자, 술을 마시자 이래서 그게 다 끊어지냐고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은 계속 뭐라 했죠? 담배 피지 말아야 돼요. 이게 옳은 거예요. 이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알아. 내가 몰라서 피는 게 아니고 알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서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담배 피지 말고 술 안 마시는 것 때문에 교회에 오시지 못한다니까 우리 교회에 흡연실을 만듭시다. 여러분 다 웃잖아요. 이게 말, 어떻게 교회에 흡연실이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자고요. 담배를 끊고 와라. 끊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끊고 오겠냐고요. 우리의 마음은 뭐였어요? 일단 와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은혜로 말미암아 끊어지겠죠. 근데 예배당에 이렇게 푸고 이러지 말고 그냥 이렇게 흡연실 만들어 드릴 테니까 와서 피세요. 그 피는 걸 정죄하지 말자 이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지금 옳고 그름의 문제로 딱 와서 정죄로 가는 거예요. 많은 교회 먼저 되신 분들이 아직도 담배를 펴? 아직도 그 수준밖에 안 돼? 이러면서 이게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 같은 관습을 따라 지켜야 되는 것 같은 그렇게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 말을 잘 이해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이 오히려 그 열성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많이 공격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자꾸 대화가 안 된다고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 내 안에 선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 담배가 끊어지고 술이 끊어지는 것도 뭐 때문에 그런 거였죠?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끊어진 거였잖아요. 그러면 현재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가르쳐줘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을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렇게 안 가고 우리는 율법주의적인 방법을 쉽게 정해요. 피지 마! 피는 건 죄야! 그건 악이야! 선은 피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워낙 많아요. 왜요? 선악을 분별하는 삶의 패턴으로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 폐기론자가 나오고 율법주의자가 나오는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은 굉장히 이걸 지켜야 되라고 얘기하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7,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네. 율법을 다 이루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이 선인 것이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어. 율법은 이제 필요 없다. 은혜의 시대다. 이거는 율법 폐기론이에요. 오늘날 성도들이 상당히 많이 이 말씀과 반대로 가요. 율법은 이제 필요 없다. 율법 폐기. 하나님의 은혜만 있어야 된다. 근데 예수님은 정면으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고민해야죠. 어떻게 완전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알고 있는 선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내가 그것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식적인 접근으로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8장 4절, 6절 볼까?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 율법의 요구가 완성되려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영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 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을 따르는 게 뭔지는 또 나중에 그동안 많이 이야기해왔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선이냐 악이냐를 구별해서 선으로 살겠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렇게 살아갈 때 율법의 요구를 완성, 이룬다고요. 그 다음 그러려니 무엇이 율법의 요구인지, 율법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또 율법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율법은 쉽게 얘기하면 십계명 두 돌판이죠. 그걸 딱 두 단어, 두 문장으로 정리하면 뭐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그 얘기를 하죠. 시작. 대자 사랑의 비도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율법은 이거 해라 말아가 아니라고요. 그건 유대교에서 그렇게 해석하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패턴으로 살면서 우리가 그렇게 해석한 거지 율법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율법은 뭘 얘기해요? 사랑이라고. 율법을 지켜라 이 얘기는 사랑,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내 안에 왜 선인지 아는데 안 행해져요?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는 사랑이 있다라고 착각하는데 그 사랑은 인간적 사랑인 거예요. 조건적 사랑이고요. 아,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 없구나. 나는 다 조건적으로 내 마음에 들면 사랑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랑 안 하고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난 그 정도, 그래도 남보다는 더 조금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닌 거죠. 결국 내 안에 사랑의 주님의 마음이 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주님이 내 안에 올까요? 이게 우리의 숙제인 거죠. 그럼 교회를 다닐수록 마음이 괴롭잖아요. 왜요? 알아지는 건 많은데 사라지는 건 내가 살아야 돼요, 여전히. 이게 힘든 거죠. 이번에도 책이 또 하나 나왔는데 책 나오면 이제 막 싫어하시더라고요. 아, 또 나왔냐고. 전에는 아는 것이 막 기뻐하시더니 예. 이제는 뭐 자, 그걸 살아내려면 또다시 씨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 예배 영을 부어주십시오. 사랑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이게 되는 거예요. 돼야 되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이, 영이 내 안에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십시오. 그러면 확 오시나요? 내가 지금 계속 더러움과 먼지로 가득 차 있는데 주님 오십시오. 그러면 딱 와갖고 그냥 심판 이렇게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알려준 방법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막을 알려주신 거고 그래서 나한테 올 때는 너희가 너희 죄를 먼저 속하고 너희 죄를 먼저 씻고 그리고 깨끗하게 나 원래 정체성을 갖고 내한테 들어와라. 그래서 성막형 기도를 우리가 하는 거죠. 처음 듣는 듯한 표정은.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구약에 그게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이드라인이었는데 이것이 구약으로는 모형으로 이렇게 지켜졌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그것을 살아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가장 핵심적인 패턴인 거야. 히브리서는 어려운 게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신약의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이 제일 어렵다 그래요.
그런데 구약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시면 히브리서처럼 재미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히브리서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다리와 같아요. 대부분 율법 해결론적인 삶을 사시는 분들은 신약만 갖고 이야기해요. 율법주의로 가기 시작하면 구약만 갖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과 신약을 다 통으로 하나로 만드신 거죠. 제가 자꾸 제사장 얘기하면 왜 구약으로 돌아가냐? 신약에도 제사장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도 모형이었고 하늘에 있는 제사장의 모형이었고 그것의 완성이 이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고 그래서 우리 보고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셨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하나가 돼야 되는 이거를 설명하는 것이 히브리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줘요.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뭘 생각나세요?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어떤 사람일까요? 네, 성소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들. 이제는 여러분 이게 좀 이렇게 해석이 이렇게 되시죠? 네. 하나님께 나아가는, 교회 나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해석하면 이제 1단계이십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이미 제사장이고 이미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온전히 구원할 수 있대요. 이게 뭘까요? 이미 성경은 두 차원을 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게 되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진짜 좁은 의미의 구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되고 백성된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이것도 구원인 거예요.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짐으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어요. 근데 이게 반쪽이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게 반쪽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엄마 아빠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생명을 얻고 태어났어요.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그게 뭘까요? 이제 태어났으니 이제 끝. 자, 할렐루야. 끝. 태어났어 이제. 이제부터 알아서 그냥 다 사라지는 거야. 아니죠. 태어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야죠. 여러분 태어나는 게 쉬우세요? 살아가는 게 쉬우세요? 둘 다 어렵죠. 이 얘기인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이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 어둠의 문제, 먼지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죠.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면 매번 매번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두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도 두 측면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스스로 마음에서 버렸어요. 이 세상에 썩어질 것과 하나님을 바꿔버렸어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셨어요.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받을 것이니라. 미래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으면 이미 구원 받은 거잖아요. 근데 또 뭘 또 받을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이 두 측면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작이지 그것이 끝이 아닌 거예요.
우리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태어난 거와 같은 거죠. 그러면 이제 태어났으면 어떻게 해야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살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이러려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린 지금 이 후반부 뒤에 있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저에게 포커스가 이 뒤쪽에 있다는 걸 아시죠? 그냥 구원 얻었느냐,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태어났다는 것으로 멈추면 안 되고 이제 태어난 자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있는 것처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아가야 돼요. 그럼 이게 계속 헷갈리세요? 이게 헬라적 사고를 하게 되면 뭐 답을 꼭 하나를 딱 찾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는 해결되지 않는 많은 질문들이 있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인생을 살아야 되느니라. 같은 얘기, 같은 분위기의 얘기라고요. 우리가 삶을 아 이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피로 값주시고 산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뭘 원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뭘 원하는지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종이 아니고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원하신 그 뜻 앞에 내가 항상 순종하고 지금 내가 생각해보고 따라갈게 이게 아니고요. 항상 순종하고 그러므로 그것을 행해야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완성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게 지금 히브리서 3장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그 상황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맹세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 왜 우리를 출애굽시켜갖고 이 광야에 데리고 와서 저 가나안의 부족들이 막 기골이 장대하고 키가 크고 내 그들의 칼에 죽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원망하며 차라리 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맹세했어요. 그래 알았어. 너희들이 말한 대로 해줄게.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래서 출애굽했던 세대는 결국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상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출애굽해갖고 홍해를 걷는 사람들. 그런데 홍해 건넌 게 전부가 아니고 그게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제 홍해 건넜으면 하나님과 언약 맺고 언약 백성이 되고 시내산 언약을 하고 말씀을 받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성막과 또 제사와 제물과 이런 얘기를 레위기 민수기 다 알고 그리고 이제 나라 시스템을 갖추어서 딱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였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하라. 누구예요? 출애굽한 형제요. 교회 다니는 형제요.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해당돼. 예수를 믿는 히브리인이요. 모르거나 안 믿는 자가 아니라 이미 홍해를 건넌 자들이요. 그 앞에는 그 앞뒤로는 더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3장 7절부터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것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계속 봤어요. 그런데 마음에 의심이 되고 미혹해 되어서 하나님을 계속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노함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협박으로 듣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죽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다 죽고 원망하다가 불뱀에 맺고 죽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노뱀을 만들어서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고 했는데 안 믿고 안 바라봤다 죽고 그렇게 된 수많은 출애굽한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자꾸 이 뒷부분에 강조를 하고 있는지 그럼 이해되시죠? 물론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생명으로 응하고 태어나는 건 너무 중요해요. 생명이 없으면 이 일이 될 것이 아니죠. 근데 한국교회는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홍해를 어떻게 건너는가, 홍해를 건너는 법, 홍해를 빨리 건너는 법, 홍해에 많이 건너는 법, 뭐 이건 엄청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주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여 이루어가는가에 대해서는 해석이 너무나도 다양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난 모른다는 한 번 구원받은 구원은 영원하다는 우리의 구원은 그런 의미에서 교리적 전통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서 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습니다. 초반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교단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관습이나 전통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종교적 어떤 수많은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짓는 자이고 건축하는 자예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유대인들은 유대적 배경이 있어서 그들이 정말 중요시 여기는 건 모세였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 그리고 이것을 전해주면서 나타났던 많은 사건들이 천사들이 와서 도와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천사들을 인정하고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도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과 2장에 이 천사보다도 더 탁월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장 4절 볼까요?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유대인들은 지금도 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다 우와 대단해. 지금도 참 재밌는 건 가끔 천사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영이 열려서 천사가 막 사람보다 키가 더 크죠. 뭐 5m 이상 되고 뭐 천사의 모양이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요. 와 신기한 거 봤어. 막 거기 막 쫙 몰려 들어가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하고 알고 생각했다 치고 그 천사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야 너희들이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예수의 탄생을 이야기했다. 그 가브리엘 천사장이 소식을 전한 천사장으로 탁월하고 여러분 그 소식을 전한 천사장이 탁월합니까? 그렇게 태어난 메시아가 탁월합니까?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유대의 전통상에 천사가 더 와 천사가 어마어마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하셨다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기적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탁월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4절입니다. 시작.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모세를 통해 성막을 지어라. 성막 안에 누가 거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 아시죠? 또 모르는 분위기 하지 마세요. 누구를 위해서 성막을 지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함께 거하려고요. 네. 여러분 성막이 중요합니까? 그 안에 거하는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그렇죠. 집이 중요합니까? 집주인이 중요합니까? 많은 분이 아직도 집이라고 그래요. 아 그래도 집이 좋아야 돼. 이러네.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거하는 성막을 짓고 그 하나님이 거한 말씀. 그러면 그 성막의 주인 되시는 그 안에 거하여 사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모세 이렇게. 모세가 얘기한 율법. 모세가 얘기한 율법이 누구에게 왔어요? 모세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말해서 나온 거죠? 그럼 누가 더 높으신 분인 거예요? 근데 왜 모세? 모세 율법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에 있었던 그것의 실제 원형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계속 말해주고 있는 히브리서 3장 16절 17절 시작.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 모세 했던 사람들이 모세가 구원을 준 건가요?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랐던 자들. 모세를 따는 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세가 구원의 구세주냐는 거죠.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어요?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 갔냐? 그 범죄한 자가 누구예요? 홍해를 걷는 사람.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홍해를 애굽을 버리고 430년 동안 살았던 그 터전을 다 버리고 홍해를 건넜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40년 동안 노하시면서 이들이 나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내가 율법을 준 이유는 사랑하라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사랑이 율법을 완성하는 건데 그 사랑으로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짓지 말라 그런 건 형상이 어느 정도예요? 5cm 넘어야 돼요? 10cm 넘어야 돼요? 주머니에 든 거는 3cm 미만의 형상이 아니죠? 이거 따지고 있냐는 거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하나님을 매번 만날 수 있는 더 완전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게다가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 정복하기 시작했던 이스라엘의 최고의 군대 장관 같은 자야.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나고 모세보다 뛰어나고 여호수아보다도 뛰어난 자는 거예요. 4장 8절 9절 볼까요?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의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인도했지만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는 거냐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은 진정한 평강은 어디에서 나와요? 가나안 땅이 아니고 그거는 눈에 보여지는 모형이고 진정한 평강은 어디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신약이 더 어렵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게 그냥 아, 나 교회 다니고 예수님 그냥 마음속에 믿어 지적으로 알아 이 정도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건 진짜 유치원 저 밑에 수준이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게 과연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보좌. 주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십자가에 아직도 달려 계세요? 아니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뭐 하고 계세요? 지금도 중보하고 계세요.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중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갖고 오는 것들을 다 제사장 대제사장을 받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금도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려고 계속 그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 제사장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일을, 이 제사장 기도가 또 율법이 되면 골치 아파요. 제사장 기도 했어? 안 했어? 했는데 두 시간 동안 여기서 졸았어. 안 했는데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일터 가운데도 살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네. 왜 하냐는 거죠. 왜 하냐. 저 이번에 정말 충격받은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뭐냐면 하나님 보좌 앞에 들어가서 하는 수건을 벗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건 나중에 또 이야기 드릴게요. 우리 기도의 세 차원의 이야기 했을 때 그 시편 기도는 기도가 아니고요. 기도를 위한 준비예요. 시편 기도를 기도라고 얘기 안 하더라고요. 기도를 하기 위한 준비. 손 씻고 이렇게 씻는 그 준비가 시편이더라고요. 알수록 더 멀어지죠. 그래서 이제 주님의 영으로 하는 기도, 뭐 이렇게 보좌 앞에 올라가서 하는 기도 이 얘기를 쭉 하는데, 우리가 하는 기도에 뭐 우리 그 기도의 세 종류 이야기 들었잖아요. 네. 그 우리 성도의 기도가 향이 되어서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다 흐지부지 사라지는 연기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그 보좌 앞까지 하늘이 닫혀 있는데 그 닫힌 하늘을 뚫지 못하고 그냥 닫다가 사라지는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닫힌 하늘을 뚫고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는 기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비슷한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또 비슷해. 비슷한 게 너무 많아. 그런데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하늘이 닫혀 있는 그 먹구름,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먹구름이 왜 생기는지 아냐. 아, 그거야 사탄이. 그게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적으로 자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것들이 점점 먹구름이 되어서 하늘을 닫고 있대요. 아, 이 새로운,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못 연 게 아니라 하늘을 굳게 닫게 만든 기도의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보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항상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므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거는 커녕 계속 나. 그 나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또 죽인 걸 또 살려갖고 나.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너무 초등 수준이에요. 제가 요즘에 이제 속지 않기로 했어요. 히브리서 이게 설교하면 아, 목사님 어려워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려운 게 아니고요. 안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살려고 하니까 어렵다라고 미리 딱 하고 제껴버리려고 하는 악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를 살아내려고 하면 이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안 살려고 작정하고 있으니까 아, 나 그렇게 살기 싫어요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미안하고 야, 말씀이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자꾸 바꾸려고 하는 히브리서 3장 1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제가 다음 주에는 제사장 다시 그 얘기를 할 겁니다. 히브리서로 다시 풀어낼 거예요. 제사장과 희생제물과 언약에 대해서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다시 우리가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다시 좀 풀고 이제 보여주기도 하려고 합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에요. 이 땅에서 하늘을 사는 자들이에요. 진짜 이 아들 박사님 만나면 늘 초라해져요, 제 자신이. 그분은 하늘을 살고 있고 나는 이 땅에 계속 고민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너무 그런 일들이 많아서 하늘의 풍성함들과 말하려니까 쑥스러워서 제가 주제하게 되는데
이번에 예수님의 방문이 있도록 기도하자 이랬잖아요. 모르시는군요. 이번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는데 저는 기도 제목을 우리는 일반적인 거 있잖아요. 하나님 집회 은혜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좀 보호해주시고 저쪽 그런데 그게 제목이 그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방문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거였거든요. 좀 까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가서 설교하는 것 때문에 너무 부담돼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방문은커녕 너무 무거운 짐만 눌려서 어떤 분이 물어봤어요. 주님의 방문이 있었나요? 라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한창 얘기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하늘이 닫혀 있어서 그곳에 가서 한 시간 내지 두 시간을 기도해야 그 닫힌 먼지 제거가 되어진대요. 근데 이번에는 놀랍게도 그 집회실에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주님이 와 계시더라고요. 저는 못 봤거든요. 저는 막 설교를 제가 했을 때 끝나고 나서 주님이 딱 나오시더니 보통 그냥 기도합시다 넘어가는데 설교하는 동안에 영적 공기가 달라졌대요. 여러분은 보시거나 느끼신 분 다 아시겠지만 이럴 때는 이건 하나님의 말씀하는 거래요. 정작 설교한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제 스타일로 설계했어요. 그런데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어떻게 일하는지를 솔직히 얘기할게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있었던 얘기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 얘기하고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거에 불과해요. 그리고 끝나면서 야 끝났다 그리고 너무 좋아하는데 아대프시면 딱 오셔서 멘트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제 경험상 설교 끝나고 멘트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설교가 너무 후져가지고 설교하고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멘트로 다시 제3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주고 던져줘야 그걸로 이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멘트를 하는 게 제가 갖고 있는 개념이거든요. 예. 그런데 신부님 멘트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느낌으로 딱 와서 고개를 뚝 돌리고, 그렇지 뭐. 근데 아닌 거예요. 근데 전 그걸 모르겠어요. 하늘의 공기가 달라졌대요.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졌대요. 그분들의 이야기에 제가 믿어지지가 않아요. 목사님 설교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고하는 패턴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본인 그 자기네 모임에서 그렇게 하셨대요. 왜 그랬지? 저는 모르겠어요. 설교를 제가 했는데 저는 모르겠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반응했어요. 진짜 하늘을 사는 분들과 이 땅의 눈에 보여지는 것 중심으로 사는 저나 여러분은 별 차이 없습니다.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말하는 것에 예화나 또 이거 막 이렇게 설명하는 것에 집중하는데 그분들은 예화를 하더라도 그 예화하는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요. 이게 뭐예요? 제가 얘기해놓고도 얘기 내가 왜 했더라 잘 모르겠는데 그분들은 얘기를 했는데 아 맞아 내가 저것 때문에 얘기했었지라고 그분들이 얘기해줘요. 왜요?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받는 게 30, 40년 훈련돼서 그런지 말할 때 말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뭔지를 훅훅 읽어내시더라고요. 두렵죠? 주님이 지금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그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큰 부담감이 있습니다. 제사장 기도며 말씀을 하는 기도며 이것이 그냥 어쩌다 되는 게 아니고 제가 믿기로는 지금 한국 교회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저는 받고 이 일에 지금 거의 이제 몰입하다시피 합니다. 그동안 해왔던 한국교회의 기도가 어떤 의미에서 단계 2단계 3단계 올라가고 있지만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가지가 않았어요.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까지가 저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은사로 기도하고
영으로 말미암아 방언으로 기도할 때 뭐가 내가 느껴지고 내가 뭔가 뜬 것 같고 뭐 이런 것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게 아닌 거예요. 내 느낌일 수가 많죠. 그러나 주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계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과 그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구약도 이거였고 신약도 이거인 거야. 이것을 구약과 신약을 묶어서 풀어놓은 게 히브리서고요.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계신 그 주님 앞에 그 분이 바로 나의 대제사장이 됐어요. 저도 이번에 이렇게 강의 때문에 돌아보면서 했는데 제가 하나님께 가졌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안 하신 게 없더라고요. 부담돼서 그렇지 답을 하셨어요. 신기하게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풀어주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 방식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보좌 앞에 갖고 가십시오. 하나님이 계신 성소, 지성소 안으로 그것을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빛의 조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하려는 제사장 기도이고 기도의 재단이라고 하는 방법이고 깜짝 놀랐어요. 그분은 1시간 설교를 하시는데 통역 설교니까 30분이에요. 30분, 30분. 30분 얘기하시고 30분 통역하는 거죠. 끝나고 이분들이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저는 한국식으로 기도하는 줄 알았더니 다 일어나더니 그때부터 기도를 1시간을 하시더라고요. 30분 설교를 들으시고 그거 갖고 기도를 1시간을 하는데 대화식으로 기도하는데 한 사람이 그 말씀을 들은 것 같고 자기의 마음을 찢으며 기도하면 그 옆 사람이 또 하고 또 다른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했었고요. 설교 끝나는데 1시간을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기도가 안 끝나니까 아데프심이 시간 됐기 때문에 끝내야 돼. 자, 끝냅시다 이러면서 Our Father 그러면서 주기도만 하면 끝나는 사인이더라고요. 저희 그렇게 할까요? 그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 주어졌을 때 그것을 마음으로 받으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걸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이것이 자라야 되잖아요. 자라야 될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잖아요. 이게 나가는 순간 세상 얘기와 세상 걱정과 세상 돈에 대한 근심, 재리에 대한 근심과 세상의 염려가 이 씨앗을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만들잖아요. 그 자리에서 한 시간 이상 기도하며 이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서 자라도록요 기도하더라고요.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는 더 온전한 단계에 나아가게 하길 원하십니다. 주님이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시고 하늘의 삶을 이 땅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풀어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것들을 넉넉하게 풀어내시고 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한번 들은 것으로 내가 아는 것으로 됐다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아는 것을 살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못 산 지 지금 몇 년째 됐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하면 사라진대는데 왜 이게 안 사라지는지를 말씀이 문제인지 내가 문제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생각을 잘라내고 주님의 말씀 앞에 항상 복종함으로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받아서 이루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내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